네, 안녕하세요. 카오마르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헤어스타일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장 내추럴하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의 헤어스타일링 여러분들께 하는 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좀 염색과 펌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발이 상당히 많이 상한 상태고 굉장히 뻣뻣하고 스타일링하기가 어렵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헤어스타일이라면, 그런 모발이라면 아마 따라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난 모발이 너무 상해서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하고 헤어오일도 사용하고 에센스도 사용하는데 저녁이 되면 너무 떡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트리트먼트나 이런 헤어오일 처음 들어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적당하게 사용하시면 충분히 자연스럽고 염색하기 전만큼이나 훨씬 찰랑찰랑한 머릿결 가질 수 있으니까 오늘 저와 함께 하는 홈드라이 방법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렇게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가 많이 상해서 잘랐는데도 많이 상했어요. 지금 이만큼만 제 머리고 이만큼은 상한 머리예요. 근데 그렇다고 상한 머리를 다 잘라내면은 반삭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자를 순 없고 최대한 자른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머리에서 남성분들이 좀 스타일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여러분들께 괜찮은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좀 이렇게 염색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모발 끝에가 되게 갈라져요. 이 끝에가 여기가 갈라지기 때문에 머리가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해도 사실 이거는 갈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단백질 제품? 케라틴 제품을 좀 많이 발라요. 이거는 베이스적으로 가장 먼저 발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헤어 제품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백질 제품이나 이런 베이스 제품을 사용을 해줘야 드라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을 때 갈라짐이 없어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안쓰럽지 않아 보이는 느낌? 머릿결이 그나마 조금 괜찮아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이런 단백질 기본 베이스 제품은 꼭 사용해 주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이제 선물 받았던 브랜드 거를 사용하고 있지만 뭐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 거 많죠. 뭐 데이숲이나 뭐 올리브영 가면은 요즘에는 뭐 이런 단백질 제품이 워낙 많고 실크 테라피도 저는 되게 잘 썼거든요. 일단 그건 되게 향도 좋고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도 그것도 실크 테라피가 제 첫 그 뭐랄까 헤어 실키 제품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걸 바르고 안 바르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염색하기 전에 모발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염색 이런 단백질 제품을 바를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말 조금 뭐라 해야 되지? 한 요만큼? 한두 방울 정도만 사용하는 거를 전 되게 추천해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많이 바르면은 저는 모발이 되게 두껍고 강한 편이거든요. 근데도 이 단백질 제품을 조금 많이 바르면은 저녁 좀 안 돼서 한 3, 4시쯤부터 머리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떡지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염색을 너무 많이 해서 손상이 돼서 떡지진 않지만 이게 머리가 점점 가라앉아서 이렇게 푹 가라앉아요. 근데 또 직모이신 분들은 여기는 절대 안 가라앉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꼭 여기만 가라앉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약간 좀 이렇게 되는 느낌이 돼요. 단백질 제품에서 최대한 정수리 쪽보다는 옆뒷머리나 앞머리 쪽에만 살짝 발라주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한번 말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는 이제 롤빗을 이용해서 드라이기랑 함께 스타일링을 할 건데 드라이기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빙으로 가겠습니다. 스타일링하기 전에 머리를 전체적으로 가볍게 말려주도록 할게요. 말려줄 때는 이런 식으로 앞머리, 옆머리 등을 좀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볍게 스타일링 틀을 잡아주면 훨씬 좋습니다. 머리를 다 말리고 보면 옆머리랑 윗머리의 볼륨감이 좀 애매하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옆머리를 눌러주는데 뜨거운 바람을 살짝 넣어주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찍혀 올리듯이 살짝 꾹 눌러주면 훨씬 더 이 다운펌의 느낌이 오래 간답니다. 다음으로는 윗머리의 볼륨감을 좀 주도록 할게요. 약간 좀 꾸깃꾸깃하는 그런 느낌으로 머리를 꼬집어주면 윗머리에 좀 볼륨감이 가고요. 롤빗을 이용해서 좀 깔끔한 느낌을 주도록 할게요. 앞머리와 뒷머리, 그 옆머리는 좀 이렇게 가볍게 빗어주고 앞머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롤빗으로 돌려가면서 살짝 볼륨감 주고 내리면 끝! 반대쪽 모양도 마찬가지로 살짝 롤빗으로 내려주시고 앞머리 가운데 부분은 밑에 방향보다는 머리가 좀 많은 쪽으로 돌려주면 훨씬 좀 자연스러운 시스루 느낌의 드라이가 완성됩니다. 짠! 이렇게 스타일링이 끝났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옆에랑 뒤에는 최대한 깔끔하게 롤빗으로 좀 정돈한 느낌을 내려주고 앞머리는 최대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줬어요.
저는 원래는 좀 반곱슬이어서 사실 좀 머리가 좀 엉키거나 좀 컬 효과 주는 게 굉장히 쉬워요. 반곱슬인 분들은 스타일링하기가 되게 쉬우니까.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롤빗으로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 가운데 쪽은 좀 내리는 형식으로 했어요. 왜 그 단백질 크림을 조금 적당히 발라야 된다고 했냐면은 이 단백질 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면은 요 앞머리가 갈라져서 이렇게 돼요. 나중에 점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기획했던 머리랑 좀 너무 달라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크림을 좀 적당히 바르셔야, 정말 조금만 바르셔야 이 머리가 좀 내추럴하게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면서 살짝 좀 시스루 같은 느낌?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컬링, 컬을 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고정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헤어 오일과 스프레이를 같이 사용하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윗부분이 조금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윗부분에만 헤어 오일을 살짝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한 펌프 정도만 해서 뒷머리부터 발라줄 거예요. 근데 이 속부분을 발라주고 옆에 한 다음에 앞머리는 오일을 바르지 않는 게 좋아요. 어차피 앞머리나 이 이마 때문에 떡질 거기 때문에 앞머리는 발라주지 않고 정수리 뒤쪽까지. 전 지금 이 뒷머리를 정수리를 뒷머리로 넘긴 거라서 여기를 거의 뒷머리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롤빗으로 옆머리 한번 살짝 빗어주시고 뒷머리 그리고 해주시면 끝! 굉장히 자연스럽고 집에서 드라이 받은 것처럼 내추럴하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살짝 볼륨감 주면서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뭔가 드라이를 한 듯한? 아니면 그렇게 말리 신경 쓰지 않은 듯한 헤어스타일링이 연출되니까 여러분도 쉽게 집에서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